오. 혼자 탔어? 리안이 자전거 생겼네. 슉슉슉슉슉. 와, 진짜 좋아하네. 어? 안녕하세요, 리글입니다. 저희 아기가 자동차랑 탈 거를 정말 좋아해서 이번에 유모차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구해봤습니다. 타보 미니스트라이크 2024년형, 기존 23년형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이에요. 와, 아예 다른 제품이네 진짜. 약간 퐁데이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겠는데, 리안이가? 소리 나는 거야? 아, 아!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연동이 안 되는 거. 아!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어? 이렇게. 요건 이건가? 좋아하겠다. 멋지다. 아, 나는 역시 그린이 끌렸어. 저희는 원래 타보 트래블러 S2를 사용 중이었는데요. 미니 스트라이크와 용도는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차이가 크죠. 타보 트래블러 S2는 하이 포지션 시트라서 식당에서 하이체어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대용량 장바구니 덕분에 쇼핑할 때 유용합니다. 타보 미니 스트라이크는 세발 자전거 형태죠. 페달이 있어서 아기가 재밌어할 만한 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스트라이크도 장바구니는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미니 스트라이크는 2023년형에서 업그레이드된 24년형 제품입니다. 전작과 큰 차이점은 이 손잡이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차양막을 3단계로 제일 낮게, 다음 각도, 제일 높은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탈부착식 보조발판을 사용하면 영유아 시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기가 자라면 이걸 떼고 페달을 밟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기는 이미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빼놓을 거거든요. 태워보고 나서 필요하면 그때 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태워보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폴딩, 언폴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기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리안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 아, 좋아 좋아. 알지 마. 맞아, 인사 많이. 주일 많이 하고. 리안아,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리안이, 리안이 거야. 액션. 네, 타고 싶대요. 타고 싶어요. 오. 혼자 탔어?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이야. 야, 진짜 혼자 탔어. 아, 재밌어. 와, 진짜 좋아하네. 갈까? 가자. 리안이 자전거 생겼네. 가자. 가자. 엄마, 엄마. 자전거이다. 엉망이가 저쪽에 있어. 리안아, 너 진짜 눈 좋다. 유모차 안 타려고 도망가던 아기가 미니 스트라이크에는 직접 스스로 타고 정말 좋아하네요. 미니 스트라이크는 아기 성장에 따라서 형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독립형 세발 자전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어, 리안아? 신났어. 애가 좋아한다. 아니, 조립할
전부터 좋아 보였어. 핸들링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유모차나 트라이크가 더 부드럽긴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사용했던 푸시카보다는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미안아, 양손에 빵 들고 뭐하고 있어? 빵 안 먹어? 빵 하나 아빠 줘. 미안고요. 다 먹어. 미안이 빵. 아야. 네, 좋아졌어 기분이? 미안아, 하나 미안, 엄마가 빵. 들어줄게. 아,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리안이 거야? 응. 어. 리안이는 누구 거야? 리안 거. 미. 아. 양. 거부감이 없어 하네 이거. 아빠. 아빠 나니. 아미. 아. 나다. 타 브랜드 유모차 자전거에 비해서도 핸들링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미니스트라이크는 시트 회전식 마주보기, 폴딩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은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씩만 갖추고 있거나 둘 다 된다고 해도 폴딩할 때 핸들 같은 특정 부품을 분리해서 따로 보관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아나 이제 마주보면서 가자. 양대면에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해보니까 의외로 트래블러 S2보다 안정적이고 편해 보였어요. 미안하다. 가정 뭐야? 장바구니가 보조발판 역할도 하네요. 벌써 편해졌니 이게? 안방처럼 이렇게 누워있어? 저희가 푸시카부터 시작해서 아기 탈 거를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요. 자체 서스펜션이야? 아기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만큼 탈 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기만 즐거워하면 그만이에요. 미안해요. 뭐가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갑자기? 유모차는 아기가 거부하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 미니스트라이크는 아기가 스스로 타는 걸 재밌어 할 만한 거라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해요. 우와, 다 왔다. 자. 쉿. 자. 그만. 맨날 내가 그래. 안녕. 일단 리안이가 이걸 너무 잘해. 아침으로 빵을 먹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